대박이야!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경봉수석 팀이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지금 평창이 되겠습니다. 평창에서 어젯밤에 하루를 묵고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58분입니다. 석치들 4명이 모여서 오늘도 탐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행 중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 수석이는 돌밭에서 뜨는 해를 맞이해야 된다. 자. 깨졌는데. 인공님, 꽃들을 한 점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남송님,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네. 어제 좀 늦게 와가지고 탐색을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오늘 좀 많이 해서 좋은 데를 꼭 해서 정모수 TV에 한번 좀 보이겠느라고 아침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인데, 우리 오해근님. 차 사이로 저기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네. 문양석을 아주 잘 봅니다. 네, 문양석을 너무 잘 봐요. 네. 저는 이제 요도를 하나 기념으로 가져가는 걸로 오늘 아침 탐색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네. 아침에 일찍 평창에서 잠시 탐색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영월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돌밭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새소리가 납니다. 물을 넣어봅시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먹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차돌 성분에 먹이 이렇게 들은 이런 돌이 있어요. 이런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는 오늘 집중 공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게 석회. 이게 서강에 이런 게 아주. 네, 촬영을 하면서 서강이기 때문에 차돌에 먹이 들어있다.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인공님이 벌써 이렇게 큰 걸 하나 하셨네요. 다만 아쉽다면 모함이 조금. 그 다음에 여기 주둥이가 이제 넘어갔어요. 조금만 이쪽을 당겨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죠? 이 돌이 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요거 한번 잘 씻어서 이렇게 해서 요걸 제가 한 점 잘 나왔죠? 네. 이 머리까지. 자, 여러분, 저희들이 오전 탐색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요. 오후 탐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돌도요. 지금 물이 묻었죠? 네. 마르면 또 제법 경이 나올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물에 젖으면은 문에 잘 보이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석회석과입니다만, 이 문양은요, 오히려 마른 상태에서 더 잘 보여요. 저렇게 물을 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가 와서 뭐 문양이 잘 보인다라는 말이 100% 맞지는 않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도를 한번 보는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대를 통해서 이 몸체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항상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아마 물을 치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른 상태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문양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쳤어요. 자, 감상하는 맛이 날까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양석을 탐석을 하실 때는 물이 묻었을 때에 문양이 죽는 것과 문양이 사는 것과 특징을 잘 살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거든요. 나무에 뭐 이런 모습들, 나무가 우거지고 마치 그 다람쥐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장화는 신었지만은 물속으로 걸어다니면서 탐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시원함이 머리 끝까지 전해져 가지고 덥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런 게 새필인데, 일단 모함의 형태가 조금 아쉽죠. 새필은 잘 길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볼만도 하고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양이 들어있는데, 네, 모함이 좀 그렇고요.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어우, 모함 좋습니다. 이런 들도 정말 귀해요. 어머님! 네! 대박이야! 어우, 조용하던 오혜근님이 뭐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가 대박인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네. 와, 이게 새우죽인데요. 이 새우죽 있는 게 아니고, 네. 아, 이돌 말입니까? 예, 네, 이돌. 자, 예,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이야. 어디. 오우, 아우, 예, 예, 예. 요렇게 되면 딱 좋겠네. 예, 네, 요 정도, 요렇게 하면. 예. 네. 야, 그러면은, 태양으로도 보고. 그랬어요, 예, 예. 이제 봉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벽봉, 있는데. 벽봉, 벽봉. 예. 요게 이제 새. 봉우리가 여기도 봉우리고요. 예. 여기 봉우리고 여기 이제 벽봉인데. 예. 마치 굵은 심의 연필로 쫙 그리는. 네, 이게 이제 새필석이라는 거죠. 예. 정보님한테 오늘 공부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유,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 모함 형태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처음에 오셨잖아요. 예. 옥동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도로 하셨으니까. 예. 기념으로 자리를 잘 짜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이게 옥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더니 역시. 좋은 결과 있어. 너무 저도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 점 오셨나요? 있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남녀가 뭐 달밤에 만나서, 네, 뭐 만나서 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랑 얘기 같겠죠, 이게. 그래요? 이게, 아, 물론 여기도 자, 달이 떴지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달이 있었어요. 아, 달밤에. 네. 아, 남녀가 만났군요. 남녀가 만났어. 네네네. 원래 숨어서. 원래 숨어서 지금. 그래. 네. 지금 섭질이기에 호박돌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양각으로 석영질이 붙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딱 구도 좋아. 물론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침은, 네, 있어요. 치우침이 네, 있어요. 그런데 남녀가 은밀하게 만나다 보니까 구석에서 대놓고는 뭐라고. 네, 문양이 좋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놓읍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구도상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고, 그리고 제 모함이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거기에 문양의 크기라든가
이 배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이게 어쩐 일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혜근님 새필석에 이어서 아무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공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물이 너무 아직 안 빠져가지고 탐색이 어려운데 그래도 종일 아주 열심히 탐색을 하셔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흡족한 그런 돌을 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저렇게 활짝 웃는 스마일의 그 웃음, 눈까지 파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슬림 없이 우리에게 좋은 웃음을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웃음 한번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웃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